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타그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두 분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자,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은 사실 비슷한 구도로 계시는데 이 교수님의 네. 뒤에 책이 사라졌어요? 아, 책을 다 팔렸나 봐요. 다른 방송에 아직 갖고 와서 현재 제 집에 책이 없습니다. 아주 약간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네, 요즘에 네. 그 미국 주식의 답이다 책이 워낙에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축하드리고요. 예, 그만큼 미국 주식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월가를 어떤 이슈들이 좀 뜨겁게 달궜는지 정리해 보면서 미국 시장의 주식의 투자의 아이디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네 가지 주제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부터 애플과 테슬라가 다시 태어나는 날. 그리고 두 번째는 3,500과 0.56%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세 번째로는 최근 강세의 배경은 실적. 이제 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치열해지는 틱톡 인수전을 네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가 다시 태어난다. 그 의미는 주식 분할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뭐 맞죠.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애플이 오늘 보시는 가격 있잖아요. 499달러 23센트. 그 다음에 테슬라 가격 2213.40달러를 눈에 익히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가격이 없어집니다. 네.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역사 속으로 숨게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애플이 분할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29%가 올라왔고요. 테슬라는 무려 62%가 올라올 정도로 강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만약에 애플이 125달러, 테슬라가 440달러 책정이 되면 이후에 더 올라갈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올라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일단은 분할을 촉진시켰기 때문에 테슬라 이후에 분할 가능성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62%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좀 쉬어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약간 쉬어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테슬라. 사실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나는 좀 싼 가격으로 한 주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렇게나 많이 주식 분할 발표한 이후에 올라서 좀 부담이 되실 법도 한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이야기는 뭐 최근에 너무나 많이 했던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숫자가 등장을 했어요. 3,500과 0.56%, 이거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은 S&P 500 기수인데 네. 야, 진짜 3,300 얘기할 때 엊그제 같은데요. 그쵸. 3,400을 넘어 3,500까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S&P 지수가 무려 7일 동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하고요. 다우지수는 3일 연속 올라와주면서 드디어 YTD 기준에서 연중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드디어 0.56%의 네,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관심을 가져올 만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우의 지수 흐름이 현재 강해질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후로 그 세 명이 세 종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강타자가 들어오는데 그 강타자는 셀포스, 그 다음에 허니엘, 암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 기업의 어떤 상승을 기대한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다우 지수가 지금 이제 금융과 에너지가 많은데 지금 서서히 일상으로의 복귀의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다우지수를 이끌고 있는 금융이나 에너지가 다시 한번 반등해준다 그러면 다우지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못하겠죠. 그렇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기대를 가져볼 만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그러니까 저희가 네. 네,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이제 마지막 거래 아닙니까? 8월에요. 네. 8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면 다우나 S&P 모두요. 1984년 이래 월간 기록으로는 최대의 8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적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과 나스닥 모두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5주 연속 상승은 올해 들어서 1월 이후 처음이고 S&P 500은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도 이제 다우지수의 상대적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스럽게 말씀하셨는데요. 딱 우리나라와 미국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약간 지금 암울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시장이 아니라 제 말씀은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네. 다시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300명 언저리 왔다 갔다 모든 주식시장에 그보다는 10시 오전 10시 발표되는 중대본의 발표에 우리가 모두 귀를 쫑긋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은 약간 다릅니다. 미국은 거의 한 2주 전부터 해서 조금씩 하향되는 추세가 있는데다가 그러다 보니 우리가 5월달에 한번 주가가 크게 반등했을 때요. 항공주 많이 올랐을 때는 우리가 모두 경제활동 재개란 말이 그 하나의 화두였어요. 경제활동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화두였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S&P 500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가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거로 바뀌냐면 이제는 경제활동 재개 수준을 넘어서 정상으로의 복귀, 정상생활. 영어로는 back to normal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한 단계 더 레벨업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보면 약간 좀 경제, 주식시장 약간 유리할 수 있다는 정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어쨌든 뭐 어느 나라가 됐든 빨리 좀 back to normal, 이 노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스닥 지수만 엄청난 아웃퍼폼을 했을 때 S&P 500을 이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우를 봐야 한다. 이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에는 이 시그널을 잘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는 이제 최근 강세 배경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사실 뭐 이런 뭐 국면 이야기할 때 유동성 장세에서 다시 더 상승을 이어가려면 실적 장세. 그러니까 뭐 말이 당연한 거죠. 실적이 이제 네. 좋아야 더 이제 네. 유동성만으로 올랐던 시장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전망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을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공조를 끌고 가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제 그림을 두 개 보이실 텐데요. 왼쪽 거는 파란색, 좀, 하늘색 같이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S&P 500의 10년 동안의 지수의 움직임이 되겠고요. 파란색이, 그 검은색으로 나서 약간 위에서 아래로 쪼름 벌어졌던 거는 S&P 500의 12개월 예상 주당이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실적과 주가는 항상 같이 가는 방향성이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특히 5월 이후에는 많이들 바뀌었죠. 왜냐면 5월 이후에 주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결국은 실적 자체는 계속 마이너스로 계속 바닥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같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한 달 전부터 정확히 한 5주 전부터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적은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갔지만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후의 예상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가 아직도 벌어져 있지만 다이버전스가 약간씩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걸 하나하나 정확히 보여주는 수치는 바로 그림 오른편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 조정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는요, 위와 아래의 그래프인데요. 위는 76이라는 숫자가 보이시고요. 아래는 24라는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100개란 예상 실적의 전망이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 76개는 이 전망을 상향했다는 것이고요. 24개는 이익점을 내린 것입니다. 얼추 말씀드리면 4분의 3 정도 되는 기업은 이익전망이 목표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한 25%가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왼쪽 그림, 즉 이익전망이 상향되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걸 사실 똑같이 한국도 그릴 수 있는데요. 한국도 상당히 이익전망 회복되다가 아쉽게도 최근 4주 평균을 보면 이번 주에 처음으로 지금 이익전망이 하향이 시작됐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한국과 미국의 약간의 차이다라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유동성이 실적 장세로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참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있어서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월마트가 틱톡 인수전에 같이 좀 참여를 한다고 해요.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월마트가 왜 틱톡 인수전을 참여할까? 근데 또 그 내막을 보니까 오, 요거 좀 승산이 있겠네, 인수하면 네. 좋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근데 일단은 예, 네. 이건 좋은데 오늘자 뉴스를 보게 되면 네. 중국의 승인을 받고 해라 라면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간 조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월마트는 너무나 확실하죠. 월마트는 그 짧은 영상에다가 본인들의 광고를 올려갖고 네. 뭔가 광고에 도움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조금 소홀 써일 것 같아요. 9월 15일까지인가요, 교수님? 이게 그 시한이? 15일이죠. 네. 예,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중국이 만약에 방들된다 그러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그리고 트위터, 오라클, 그 다음에 약간의 아직까지는 기사가 되지 않았지만, 일부에 더 많은 회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틱톡에 대한 인수전은 뜨거워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말 뭐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관련한 뭔가 플랫폼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은데 과연 이 뛰어든 월마트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여부는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아까 그 이제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아까 다우도 이제 연중 플러스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진짜 중소형주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주. 러셀이스턴. 중계 러셀이스턴. 러셀이스턴은 여전히 지금 연중으로 보면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엇갈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극과 극이고. 그러니까 빅파이브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기분이 좋은데 그 밖에 에너지, 금융,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아직까지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빨리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올라갈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중소형주는 여전히 바닥을 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올라와줘야지만 시장이 더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체크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체크해볼 만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오, 이 기업 오늘 실적 나오네요. 네,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 해서 거의 98% 했기 때문에 끝났죠. 네, 이슈가 별로 없을 거고요. 이번 주에 만약 기대하시는 거 있다면 오늘 밤에 나올 준비되어가 있고요. 목요일날 뭐 있냐면 나스닥 100에서 편입됐던 도큐사인 혹시 기억하세요? DOCU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약간 비스무리하게 하는 것이 그런 도큐라는 기업이 두 종목 정도가 관심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 실적이 발표되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US 스탁에서 오늘 종목 발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볼 텐데 오늘은 뭘 볼까요? 이게 뭐예요? 오늘은요. 그 지금 보시면 미주호에서 최근에 결제 관련 회사를 무더기로 그 매수 의견을 던졌거든요. 근데 예 매수 의견 바이 쪽에 보시면 눈에 띄는 기업이 있어요. 마스터카드 이런 로고 아시죠? 네. 그다음에 비자카드 그다음에 페이팔이 있는데 이 페이팔 이 세 가지 회사가 껴 있고 물론 스퀘어도 있고 있지만 이 세 가지 회사를 미주호에서 추천했는데 제가 이미 발굴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중요한 것은 일단 다시 한번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지면 이들 기업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상대 강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마스터카드에서 비자카드까지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들 기업을 미리 우리가 발굴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중에서 만약에 뭐 물론 ETF로 관련된 종목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탑픽을 꼽는다면 저는 사실 페이팔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팔 결제할 때 물론 현금으로 해가지고 전송을 하기도 돈을 보내기도 하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페이팔에 등록해서 어쨌든 결제를 해서 페이팔에 수수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자는 어쨌든 최후의 승자는 페이팔 아닌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의견인데 다 좋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굳이 엄마가 좋으냐 아빠냐 좋으냐 따지기는 쉽지 않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퀘어에 대한 어떤 상승의 모멘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퀘어란 거가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거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은행과의 거래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게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미국 시민의 20%는 지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분이 20%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스퀘어에 쓰는 소위 캐시앱이라는 서비스는 정말 담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 정상화했을 때 스퀘어에 대한 매력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S 스탁 오늘의 종목 발굴도 확인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대거 포함된 부분을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US 스탁 서비스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고주 한 주 동안의 지난 월가를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